요 라미나사 있는 부분 요 하단 부분에 요 쇠가 걸립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살짝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셔가지고 이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위로 올리신 다음에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고정시키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셔가지고 이것도 밑에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올리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꽉 고정을 시킵니다. 핸들 고정 볼트는 일단은 이중 구조예요. 이탈 방지 때문에 여기선 계속 돌려도 안 되고 살짝 잡아 당긴 상태에서 돌리셔가지고 이 제품 자체를 끌어놓고 이것도 같이 끌어놓고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잡아서 돌려서 다 분리를 시켜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쪽 옆면에서 지금 볼트가 들어갈 거예요. 볼트를 넣고 여기에다가 쭉 집어넣고 반대쪽도 똑같이 옆면에서 볼트를 넣은 상태에서 같이 쭉 집어넣어서 요 안쪽이 완전 밀착이 되게끔 그래야 이제 돌릴 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움푹 패여 있는 홈이 있으면은 그쪽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약간 요 자체에서 이제 가결합을 먼저 해놓으면은 이 상태에서 요쪽 방향으로 좀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면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간격이 있어가지고 가끔 가다가 이 자체 볼트가 약간 밖으로 삐져나오면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연결을 해놓고 1차 조립을 한 상태에서 살짝 잡아 이쪽으로 잡아당겨 놓은 상태에서 꽉 조이시면은 체결이 다 되고요. 지금 케이블 자체는 밑에서 올라오는데 이 자체는 이 사이 홈에다가 연결해서 덜렁덜렁 거리지 않게끔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안에 동봉되어 있는 키가 하나 있습니다. 제품 자체 뚜껑 열고 배터리를 슬롯에다 조립하신 다음에 지금 키 방향이 있으니까 넣으시고 이거는 이제 작동을 안 할 때고 작동을 하실 때는 여기 보면 0하고 1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네. 1이라고 표시 있는 대로 돌리시고 만약에 에코 모드를 사용하신다 그랬을 때도 에코를 누르시고 뒤에서는 간단하게 이 상태에서 그냥 잡아당기면 안 되고 안전 때문에 내가 작업한다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때문에 항상 자물쇠 모양 있는 거를 옆으로 젖히시고 가동을 하면 끄실 때는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셔서 끄실 때는 얘를 걸리지 않고 놔두시면 자동으로 스탑이 됩니다. 그 풀통 자체는 뭐 조립은 다 돼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고무 파킹이 이렇게 빠져 있다든가 이랬을 시에는 그냥 고무 파킹만 살짝 벌려 가지고 안에다 하나씩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잡으시고 여기서 대 자체를 뒤에 뚜껑을 열고 요 홈에다가 풀통 안쪽에 연결 부위 고리 부분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으시면은 밀착이 되면서 풀통이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 절단 높이는 제일 저단이 25mm, 제일 고단이 75mm예요. 근데 한국 잔디 같은 경우는 거기서 5에서 6 정도를 해야 건강한 잔디가 자란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4단이나 아니면 5단 정도로 사용해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이제 건강한 잔디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풀 길이가 길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풀총을 장착하고 사용을 하시는데 만약에 풀 길이가 길지 않다 그랬을 때는 풀통을 제거하고 작업을 하시면은 이 밑부분에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후면 배출로 해가지고 바닥에 깔리는 건데 이제 미세한 잔디 같은 경우는 예지물 같은 경우는
잔디가 잔디 사이사이에 들어와서 썩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하는 것도 잔디 건강에 이롭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